유전자는 켜질 수 있다. 무엇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었다? 아,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본질은 진선미였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힘을 받고, 선을 알면, 아름다움을 알면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알 때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모르면 무생명체나 똑같아. 그렇죠? 그냥 몸뚱아리야. 우리가 우리 인간이란 것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인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유전자는 어떤 그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전지전능 차원의 그 차원에서 조절을 받고 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첫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고, 저도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그 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유전받으면 그것은 그 나쁜 유전자가 발생시키는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무엇을 타고난 것이다?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사실,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 그래요. 이 한국서는, 그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 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그 프로그램으로서의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사실은 제가 배운 현대의학의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예. 네. 큰 지진이에요. 이게 그냥, 예. 네. 그냥 바닥부터 막 흔들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약물치료, 즉 증세치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몰랐다. 이게. 원인을 몰랐던 이 근본적 이유가 뭘까? 유전자는 변하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 걸 세상에 그거를 모르고 뭐라고 우기고 있었으니까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선입관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죠.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리는 거를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래 놓고 어떻게 병의 원인을 발견하겠습니까?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아,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의 성능이 변해서 그래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니까 그것이 병이구나. 그러면 유전자는 왜 변할까? 유전자는 변한다는 걸 알아야만 드디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확신했고 또 우리 같은 의사들을 가르쳤고 그러니 어떻게 원인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의사들이 그걸 발견해냈어요. 네. 발견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의학계가 경악했습니다. 유전자가 변한다고. 와, 금시초문이네.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이었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제일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이 나오면 어디에 보도가 돼야 돼요? 타임 잡지 보고 돼요. 타임 잡지. 예. 네. 뉴욕 타임스, 그 다음에 타임 잡지. 예. 그러니까 타임 잡지에 보도만 돼도 그게 대단한 뉴스인데, 타임 잡지 어디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 표면에, 표지에.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 놀라워서 타임 잡지 표지에 특집 기사로 돼서 특필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조용하더라고요. 응, 어떻게 된 판인지. 그래도 하여튼 TV 방송이라도 그렇죠. 우리 한국 신문에라도 그게 일면 특집 기사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용했어요. 자, 그 우리 타임 잡지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입니다. 예. 참 불과 얼마 안 됐죠? 불과 9년 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예, 지퍼입니다. 그렇죠? 지퍼. 이 지퍼가 뭐를 그리려고 지퍼를 그려놓게? 유전자를 그리려고. 그래서 유전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퍼로 표현했냐면, 요 가운데 있죠? 요 노란색, 보라색, 그 다음에, 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여기서 결합된 요 가운데 부위가 열립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유전자 모양인데, 예, 요 가운데 결합된 요게 줄이 예, 보라색 줄이 있고 초록색 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요걸 어떻게 해요? 요걸 벌릴 수 있어요. 지퍼가 쫙 올려져서 잠겨 있을 때는 두 줄이 딱 붙어 있는데 쫙 내리면 이 두 줄이 쫙 네, 벌어져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반드시 이게 벌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퍼로 이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집 기사로 이제 Why는 뭐예요? 왜? You're는 뭐예요? 당신의 왜 당신의 DNA 유전자를 쉽게 부를 때 DNA라고 그럽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네. Destiny는 운명입니다. 운명이, 자, 다시, 왜
당신의 유전자가 요건 조금 있다 하고요. 요 부분은 그다음에 당신의 운명이 요건 뭐예요? 아닌가 합니다. 이때까지는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의사들이 가르쳤었고 우리 의사들도 배웠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왜?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이 운명이 아니요. 우리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운명이죠. 그러나 알고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변해요, 세상에. 이게 변하니까 내 세포가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변질됐던 비정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무선적 변화라고 그래요. 가역적 변화라 그래. 네, 아시겠죠? 변화는 되는데 회복은 될 수 없는 거는 그런 변화는 무선적 변화? 비가역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 나쁜 유전자대로 그런 나쁜 병에 걸릴 운명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더 이상 유전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새로운 발견이 의학적 위대한 의학적 발견 때문에 뉴 스타트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다. 어떤 새로운 과학이냐? epigenetics 라는 새로운 과학이, 자, 에피제네틱스. 요, 에피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울 때는 그냥 뭘 배웠어요? 제네틱스를 배웠어요. 여기, 제네틱스. 제네틱스를 배웠지. 우리는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을 배워본 일이 없어요. 네. 자, 제네틱스는 유전자 의학을 제네틱스라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제네틱스 유전자 의학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 의학, 제네틱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에피가 나와요. 에피 이게 뭐냐면은 후천적이란 말입니다.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웠던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고. 자, 씁시다. 선천성 유전자 학이고, 자, 지금은 뭐 에피제네틱스는 이거 뭐냐면 후천성,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기한 학문을 후천성 유전자 에피제네틱스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천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부르고 있는 에피제네틱스는 후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후성 유전자. 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는데. 네. 리빌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s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줬다. 무엇을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how 어떻게 당신이 하는 choice 선택이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당신의 뭐 유전자를 진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자녀들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이 당신의 선택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이 태어난 두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6살 때부터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뇌세포에 있는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뭐 때문에? 선택. 자, 그 우울증 걸린 애는 뭐를 선택했습니까? 부정적인 진실이 아닌 뭐를? 거짓이요. 엄마는 사랑해. 근데 엄마는 사랑 안 해. 를 선택했어.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이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 네, 요거 참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과학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는 과학자들, 인류 과학자들이, 최첨단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구 박사 개인적 소견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모든 의학계가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받아들인 의학계가 인정하는 이제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설도 아니고 그건 뭐 당연하죠. 왜?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세포가 변질도 안 될 거고 그러면 병도 생기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놀랍게도 낫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유전자가 영적이다. 인간이 영적이다. 인간이 영적인 이유는 유전자 자체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도 일어나요. 무당이 굿을 해도 어떻게 돼요? 병이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무선적으로 반응하니까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예요? 안수를 해도 낫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도 안수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수 받아서 안 낫는 사람은 뉴스타트로 옵니다. 안수 받아서 낫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안수 받아서 나을 수는 있어요. 제가 왜 안수 받아서 나을 수 있는가, 그 과학적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안수 받아서 나으면 이게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병 난 사람은 왜 난지를 뭐요? 몰라.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래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안수를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교회 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예, 네, 헌금을 하셔야죠. 그래서 환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야, 일단 5천만 원, 그럼 헌금하겠습니다. 병이 나으면, 안 나으면 그걸로서 끝이고, 병이 나으면 뭐예요? 5천만 원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 생각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낫어. 그럼 그 환자는 뭐예요? 5천만 원 더 줬어. 와, 그러고는 뭐예요? 이야, 대박. 내가 죽는 것보다는 뭐예요? 1억 주고 병 난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왜 그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한 1년 후 되면 뭐예요? 제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야, 이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 그러던데. 그럼 왜 재발하지? 그 하나님 그거 뭐예요?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 혹시 2억을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게 상황이 더럽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 원인입니다. 그렇죠? 원인을 알면, 예, 원인을 알면 1억 안 줘도 돼. 하나님이 뭐 1억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서, 그러면 내가 왜 병이 났을까? 이거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병에 안 걸려야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될 거예요? 뉴스타트 하게 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과학자들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은? 예? 예. 저녁에는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나올 때는 어쨌든 뭐예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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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유전자 켜지죠.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란성 쌍둥이도 진실을 선택.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 엄마가 아파서 정말 밥을 못 해줘서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때 아팠던 것은 꾀병이었던 것 같아. 이런 거를 가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아시겠죠? 뭐가 진실인 줄을 뭐예요? 모르는 세상이야.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뉴스든지 부정적이면 그거는 뭐예요? 일단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예. 네. 뭐 그럴지는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보호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면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게 옛날부터 좀 수상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유전자를 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짓을 선택했을 때는 그건 내 유전자를 꺼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뭐 같이? 악착같이, 그렇지.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유전자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의하여 변한다. 자, 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은 무슨 쪽이다? 사랑 쪽입니다. 사랑하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긍정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을 선택한.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랑을 선택하자. 진선미를 선택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해도 안 낳는 사람들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안 낳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낳았대네.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뭐예요? 안 낳을 것 같은. 그 왜 그럴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뭐예요? 않는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든다는 말은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뭐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내가 그 생각을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생각 들어와 안 와? 그렇죠. 들어오면 그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닌 거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이 어머머 나 좀 봐. 그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까? 어머머 나 좀 봐. 그러니까 자기가 놀라. 왜? 내가 지어낼 수가 없는 생각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일수록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합니다. 지배합니다. 그거를 떨칠 수가 뭐예요? 없다. 나는 안 날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안 날 거라는 생각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부정적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자, 그런 생각일수록 나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배한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변화시키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그 사람이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혈압도 오르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안 미워하고 싶은데도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것을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화가 나서 죽었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라. 뭐라 그래요?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혔다. 우리 인간은요, 사로잡힐 수 있는 인간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러잖아.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혔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번 사로잡히면 뭐를 못 차린다고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린다. 네. 그러니까 병은 왜 들었냐?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병 걸린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정확하죠, 그렇죠? 예. 네. 돌이켜보세요. 그렇죠? 내가 정신 없었어. 지금 뒤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자, 사로잡히면 그 나를 사로잡은 그 부정이 내 유전자를 부정적으로 변질시켜. 꺼요, 안 꺼요? 분노하면. 그렇죠. 사랑이 유전자를 켜주는 건데. 꺼버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혔다. 그것도 여러분의 뭘까? 선택이에요. 안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안 사로잡힐 수도 있어. 아시겠죠? 네. 안 사로잡히기로 뭐 하시면? 선택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긍정을 선택한다. 사랑을 선택한다. 그 사랑이 생기, 힘의 본질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사로잡힘으로부터 내가 탈출하고 해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긍정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진선미를 받아서 받으면 충분한 힘이 생기면 내가 탈출할 수 있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이제 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야 돼. 그죠? 안 팔고 있으니까, 세를 줘도, 뭐가 고장 났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 생각이 복잡해. 저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낫느냐 낫지 않느냐, 그 정말 병원 치료로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를 알고 여기 오신 분들인데, 예, 네, 그렇죠? 그 이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도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도 긍정에 집중해야 되고, 저도 긍정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부동산 이제 연락을 해서 팔자고 그랬더니, 예, 네, 그래서 집 가치가 얼마나 나가겠냐 그랬더니, 와, 제 생각보다 가치가 더, 예, 더 비싸요. 와,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 세를 들어있는 사람이 참그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오래된 집이 돼가지고 수리할 데가 많아요. 그동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수리할 데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부동산이 집가치를 보고,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저쪽 부동산이 가지고 온 그 집가치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예요? 엄청요. 왜? 수리비 다 빼고 하면은 김새. 알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4~5만 불 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 그 소식이 와가지고 아이고 자꾸 그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생각이 뭐예요? 복잡해서 유전자가 다 꺼지더라고. 욕심을 뭐예요? 버리자. 자, 욕심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뭐예요? 팔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요 뭐가 필요해? 욕심에 사로잡히거든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제 복잡해져요. 근데 저는 복잡해지기가 싫어. 그래서 그러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해방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자, 상구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뭐예요? 건강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진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별로 안 중요한데 그게 그냥 너무 중요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이제 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난다.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자, 여러분을 물고 가는 호랑이는 무슨 호랑이요? 암호랑이. 네. 암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사로잡힘으로부터 뭐요? 힘을 받아서 자유하고 정신만 차리면 암호랑이로부터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병 낫는다는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없이 약으로만 그거는 유전자가 영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물질적으로만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선택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이제 여러분이 아셨죠. 그 선택의 대상은 뭐다? 네? 긍정이냐? 부정이냐? 다. 근데, 이 선택의 대상은 환경도 중요한 선택의 대상입니다. 자, 환경. 환경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외부적 환경이 유전자를 유전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한번 아주 쉽게 증명을 해보죠. 자, 여러분. 여러분 요새 멧돼지 많이 출몰합니다. 그렇죠? 멧돼지하고 집돼지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산에 사는 산돼지를 가축화한 것이 집에다 데리고 와서 키워서 집에서 키워서 키우니까 집돼지가 된 겁니다. 집돼지는 통통하고 뒤뚱뒤뚱뒤뚱 잘 뛰지도 못. 산돼지는 잘 뛰어야 안 뛰어요. 산돼지는 빠릅니다. 그리고 산돼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이 주둥이가 이렇게 길어요. 집돼지는 뭐예요? 예, 네, 바로 이게 집돼지. 예. 네. 집돼지. 예. 네. 이래가지고 산에서 살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집돼지는 뭐가 없어요? 이 송곳니가 없어요, 송곳니. 예. 네. 이 집돼지, 그러니까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송곳니 유전자도 서서히 꺼져가지고 송곳니가 점점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산돼지. 네. 여러분,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결국 1대, 2대, 3대.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3대. 그러니까, 한
1년만 지나면 뭐예요? 3대째 태어난 놈들은 이렇게 돼버려요. 자, 환경이 유전자를 지배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이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필요의 지배를 받는다. 왜? 이렇게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얘가 집돼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집돼지 형태로 그대로 있으면 산에서 살아나갈 수가 뭐예요?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변해야 될 필요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돼지가 정상이요? 산돼지가 정상이요?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맨날 주인이 뭐 음식 갖다 주고.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할 필요 없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집돼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에 있을 때는 집돼지였다. 지금 어디로 왔다? 설악산으로 왔다. 그럼 여기서 환경의,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뭐예요? 예. 네. 무슨 돼지가 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서서히 뭐예요? 암세포 속의 유전자가 서서히 정상 유전자로 돌아갔다. 네. 네. 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저 선생님처럼 번쩍번쩍 해야 된다고. 그렇구나. 맞아.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탁 어떻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지. 그렇다면 내 유전자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왜? 네. 나는 무엇을 선택했으니까? 새로운 환경, 뉴 스타트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자, 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유전자는 필요에 반응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도 아직도 유효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나아야 될 필요성을 유전자가 느끼도록 해야 돼. 네. 맨날 부정적이면 유전자가 정상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은 악착같이 작정하고 긍정적으로, 그런 나는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자꾸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나는 긍정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네. 그래서 가능하면 박수도 세게 치고 오래 치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박수 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전자 꺼질 일만 있지. 예. 박수 치면서 유전자가 켜질 일이 참 없죠. 그런데 그렇게 드물게 있는 박수 칠 일이 생기면 왜 그냥 하나, 둘, 셋 정도 하고 끝나냐 말이야. 그거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박수 칠 일이 생기면 천 명의 관중이 있을지라도, 청중이 있을지라도, 내가 처음으로 박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박수가 끝날 때 내 박수가 제일
나중 박수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2,000명보다 더 큰 소리로 박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입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하고 살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 불행해야 될 일도 참 많았지만 그런 불행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그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금 나이가 만 76세 한국 나이로 하면 뭐예요? 77세라도 이렇게 건강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산에 가서 산돼지가 답시다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야 산돼지가 되어야 될 뭐요?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를 절실히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미칩니다. 그런데 유전자에 미치는 환경 중에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내면의 환경, 내 마음속 환경이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해요. 왜? 여러분,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하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외부적 환경, 나쁜 외부적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내면의 선택이 강력하면 그 외부적 환경을 내면의 환경이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공기가 나쁘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복잡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 그럼 뭐 외부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면의 환경을 내면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 그래도 그럴지라도 외부적 환경이 그렇게 부정적일지라도 뭐만 단단히 먹으면 내 마음대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뉴 스타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적 환경이 이렇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서울 사시는 분들은 금방 우울증에 빠져야지. 그러면 집을 팔고 속초로 이사를 와야 돼. 그러면 더 좋고. 그러면 물론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면으로 이길 수, 뭐요? 이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 아시겠죠? 네. 자. 자, 내면적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끼리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산돼지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송곳니가 없어질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 네? 이 송곳니 중에 제일 큰 송곳니가 뭐예요? 코끼리야. 코끼리 상아가.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외부적일까? 외부적은 아니에요. 왜? 같은 서식지에
지난 뭐 200년, 300년 동안 살아온 코끼리들이요. 같은 지역,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없어. 그런데 같은 지역에 외부적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아가 없어져. 상아가 없어진다는 말은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린다는 말입니다. 네. 외부적 환경 변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그 일란성 쌍둥이. 외부적 환경이 달라요, 안 달라요, 두 쌍둥이? 안 달라.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면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내면에서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쌍둥이는 부정을 선택한 거예요. 내면에 부정을 안고 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럴까요? 자, 긴 상아가 없어진다. 근데, 보세요. 코끼리 상아가 없어? 포토샵 한 거 아니에요. 많아.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유전자의 변화. 왜 변화가 일어났을까?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먹는 것도 변화 없고. 80년대에 100만 마리에 이르던 코끼리가 네, 40만 마리도 안 된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네, 밀렵입니다. 뭐 때문에? 이 상아 때문에. 여러분,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네. 뭐, 사자, 이런 것들은, 뭐, 울거나, 뭐, 그렇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코끼리들은, 코끼리들하고 낙타들이 그렇게 잘 운대요. 속상하면. 새끼가 죽어도 울고, 눈물을 흘리고. 얼룩말 애들은, 그냥 감성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자기 새끼가 뭐예요? 사자한테 잡혀서 뜯어먹히는 걸 뭐예요? 뻔히 보고 있다가, 아이고, 가자. 그럴까요? 근데 코끼리들은요, 이제 총 맞았죠. 친구 하나가 쓰러졌죠. 사람들이 와서 상아 잘라서 가지고 다 보고 있어. 보고 있다. 나중에 꼭 어떻게 해요? 코끼리들은? 다시 와요. 그래서 다 둘러서서 울어. 울고, 그 코로, 어떻게, 그 죽은 친구의 그 몸을 쓰다듬어줘. 코끼리는 굉장히 감성이 발달해. 그러니까, 코끼리는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감성이 제일 풍부한, 존재는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감성이 제일 없는 것들은 무엇들일까? 얼룩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뚜껑인 것 같아. 뚜껑이는요, 무슨, 뭐,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표정이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메뚜기가 한 마리 앉았어. 그렇죠? 맛있게 잡아먹었어. 그래 놓고 뭐, 웃지도 안 해. 뚜둥뚜 감정이 없어. 그런데 코끼리, 우리 인간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성에 영향을 받아 유전자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상해 죽겠다 그러잖아. 속상한다는 말은 뭐 상한다는 말일까? 유전자 상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속은 뭐예요? 세포 속이지. 세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세포핵이고, 세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가 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은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뭐예요? 속상해야 될 일이 그래서 남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속상할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이 코끼리들의 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갈까? 코끼리들이 친구가 죽었는데 와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잘라갔어? 상아 잘라갔어. 그러고 보니까, 코끼리 사회에서는 상아가 길고 클수록 인기야. 야, 너 상아 짱이구나. 참 부럽다. 그런데 그 상아 긴 놈들만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러니 코끼리들 그 눈치를 채안 채. 그리고 사람들 상아 잘라가지고 가져가. 그러니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사람들은 상아 때문에 우리를 그러면 무슨 생각하기 시작할까? 나는 상아 없었으면 좋겠어. 또 상아가 있는 새끼를 키웠던 엄마 생각에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새끼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내 새끼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면에 강력한 내면에 요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필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유전자가 반응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 자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이 서울에서 여러분의 그 사는 곳에서 이제 설악산으로 왔으니까 외부적 환경은 이제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 동일한 외부적 환경 속에 있으면서 다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면의 환경.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면적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거를 작심하고, 나는 내면의 환경을 긍정으로, 진선미로, 사랑으로 채울 것이다. 그렇게 내면의 환경을 긍정으로 사랑으로, 진선미로 채우는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만 내 내면에서 차리게 되면, 암이라는 호랑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전자가 내면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외부적 환경보다 훨씬 강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내가 날 수 뭐요 있구나라는 이제는 새로운 긍정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그런 내가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생각. 그렇죠. 옛날에는 완전히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죽는 생각밖에 안 나고, 이거 뭐, 맨날, 내가 죽은 남편을 어떻게 할까? 혹시 벌써부터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지. 뭐 이런 쓸데없는 뭐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전쟁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근거, 과학적 근거,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알게 해드리면, 여러분, 이것을 다 무장을 하고, 이제 싸우고 시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